오늘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지방의 젊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40대를 위한 전도집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분당을 레스토랑 분위기로 만들고 비슷한 연령대의 그 교회 40대 성도들이 웨이터 복장을 하고 초대된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잘 알려진 그 교회 출신의 가수 출신의 그 교회 장로님이 간증을 하고 또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그 초대된 사람들 중에서 한 3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니까 좀 규모가 좀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잘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전도 집회도 하고 또 그런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부러운 듯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훈한 이야기 끝에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 집회라 하더라도 교회는 거룩한 성전인데 그 안을 레스토랑으로 꾸미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그 가수 이름 되니까 그 유행가 부르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시작되었는데 이제 순식간에 이게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주로 그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상반된 입장에서 열심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을 보니까 한 분은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이고 또 한 목사님은 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 중간에 낀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난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배와 신학에 대한 목회자들 사이의 그 견해 차이, 인식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두 분 다 하나님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었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마다 예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좀 우리 같은 성도들이라도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도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오늘날 성도들이 새겨들어야 할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온 세대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지만 여기에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꽤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이웃교회 어른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오셨답니다.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우리에게 보통 익숙한 예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오늘 우리 온세대 예배도 약간 좀 다른 형식의 이제 예배 진행이 있는데요. 그냥 묵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뭐 교독문 읽고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것도 예배의 순서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의 뭐 형식이 파괴되는 그리고 가운을 입지 않는 성가대원들이 밴드 연주에 맞춰서 알지도 못하는 노래, 영어로 하니까 당연히 알지도 못하셨겠지만 그런데 그런 노래를 막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중을 앉았다 일어났다 손을 들게 했다 내렸다 하고 막 그러는데 좀 정신이 없어서 혼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바지에 그 어떤 이렇게 티셔츠 차림에 누가 나오길래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이더래요. 그게 목사님인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그냥 뭐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냥 진짜 목사인가? 이럴 정도인데 이렇게 그래도 얼핏 들어보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예배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구도자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도 그와 같은 이제 구도자 예배가 유행처럼 번져갔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구도자 예배라는 게 시커 워십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커 서비스 아니면 시커 워십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로 부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좀 열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조금 현대화된 그런 예배 형식을 조금 좀 자유롭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린 예배라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닫힌 예배가 있는 거냐? 그러면서 열린 예배와 닫힌 예배에 대한 논쟁이 또 한국교회에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구도자 예배가 미국 교회에서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게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니까 한국 교회도 경쟁적으로 그런 예배를 도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힙합 찬양팀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가스펠 락 밴드가 있어요. 막 들어보면 막 머리 이렇게 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막 파열음을 막 내는 락 그룹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런 팀도 한국 교회에 막 등장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배 시도를 따라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의 흥미를 잃어버려 떠난 사람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인데, 근데 한국은 그 사람들은 어릴 적에 나면 그냥 바로 교회 가서 세례받고 또 교회 문화에 좀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교회 흥미를 잃고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을 불러들이는 자리로 초청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한국은 기독교 문화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나 또 요즘 세대가 영적인 마인드들이 있어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뭔가를 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마인드들이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흥미 유지의 전략보다는 교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신비를 강조하는 게 오히려 한국적인 예배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더 옳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복음, 이 말씀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아무리 이 시대에서 전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이게 초대교회나 아니면 교회가 어느 정도 제도화되면서 예전이, 리터지, 이게 강조되던 그런 시대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어서더스 처치라 그래서 동방정교회 쪽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시간 전에 예배 안 끝나면 막 시계 계속 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보통 한 두 시간 이상 그냥 계속 그렇고, 그 안에 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그 향 냄새나 막 이런 것들이요, 웬만한 사람들은 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익숙치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전에 충실한 예배를, 개신교 예배, 예전에 충실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복음은, 말씀은 문화의 옷을 입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화된 것인데 어느 것이 절대적이고 어느 것이 뭐 좀 아쉽다, 싱겁다 이렇게 예배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종교적인 제의, 즉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지낸다는 말은 제물을 드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고 희생의 제물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이었고, 신약에 와서 예배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누가 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 등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그것을 대신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워십이 된 겁니다. 이 워십이라는 말이 이제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듯 용어나 드리는 형식은 바뀌었지만
제사나 예배는 그 대상, 그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전 번역에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더니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이 이렇게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좀 원어에 충실한 것 같아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는 지난주에 드린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자기정신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의 표정을 감출 수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더 크면 못 볼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냥 남겨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기쁨의 표정이 가득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그게 이제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되게 크더라고요.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달린 빨간 카네이션을 거리에서 흔하게 보게 됩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해요. 요즘 시대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냥 거의 뭐 훈장처럼 이렇게 탁 달고 그리고 가슴 쫙 펴고 그리고 이제 거리를 다니시는 겁니다. 뭐 그 옷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잘 다니시더라고요. 어느인가 제가 집에 가봤더니 집에 들어갔는데 좀 늦게 갔더니 이제 들어가면 이제 할머니한테 다녀왔습니다 인사하고 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을 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고모님들이 이렇게 스웨터나 옷 같은 거 사오시면 늙을수록 좀 깨끗하고 밝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옷 약간 어두운 거 사오면 이거 바꿔오라고 그럴 정도로 약간 패셔니스트는 아닌데 그냥 나름대로 좀 그런 걸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그 꽃만큼은 그냥 교회 갈 때도 그렇고 시장에 갈 때도 그렇고 다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손주들이 코 묻은 돈으로 사온 그 카네이션 가슴에 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우리네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과연 언제일까? 제가 봤을 때 사무엘상 1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기뻐하셨다. 스바냐 3장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는 사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예배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는 호되게 나무라셨지만 정성이 부족하다고 혼내신 경우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물의 종류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송아지를 좀 드려야 됐고 좀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좀 넉넉한 걸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뭘 드렸냐면 비둘기라도 드렸어요. 비둘기라도. 비둘기라도 드리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재물 살 형편이 없어서 못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대한 마음만 먹으면 비둘기라도 잡아서 올 수 있으니 그 비둘기에서 나오는 그 피의 제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재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재물의 종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나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분한 감정을 가진 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속상하고 힘들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포기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러 나온 그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지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하면서 예배의 문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이라면 여인의 사생활 문제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그것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를 꾸짖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예배에 대한 궁금증과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또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우리의 모습 그 자체도 기뻐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 정신이 좀 번쩍나게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본문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이라는 대목에서 이 참되게라는 말이 이전 성경에는 이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참으로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막 이런 하나님은 정말로 좀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넘어가는 뭐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떤 걸 강조하는가 그랬더니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참되게 드리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rue worshiper.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면 진짜 예배자.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오는 것만 해도 기뻐하신다면서 왜 또 진짜 예배자를 찾으실까? 그래서 근데 이게 말하자면 신앙의 단계더라고요. 전에 처음에는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점점 진짜 예배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짜 예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재물 대신에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불신의 마음으로 앉아 있거나 듣기만 하지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입으로만 성도의 모습을 취하는 자들이라면 자칫하면 거짓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설교하러 올라올 때 가급적이면 이제 핸드폰을 그 사무실에 놓고 오거든요. 책상 위에. 근데 우리 부모사님들이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찍으니까 좀 양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어쩔 때는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목사님 설교 중에 이해 안 되는 거는 또 찾아보려면 검색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스마트 성경, 이제 핸드폰 안에 있는 성경을 보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핸드폰을 활용하시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문명의 혜택들이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예배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주의와 관심이 흐트러지게 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은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어놓는 것들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진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도를 따라 인도를 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요즘 성경 읽기 하면서 제가 이제 눈이 좀 뻑뻑하고 아파서 눈을 감고 성경을 읽어주는 그 MP3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집중을 하면서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졸고 있더라고요. 졸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말씀이 들려서 집중을 했는데 눈을 감으니까 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 이제 제 입으로도 같이 좀 읽으면서 해야겠다.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어떤 분은 시각적이고 어떤 분은 청각적인 거 이렇게 좀 발달된 것이 달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하고 그냥 어느 한쪽에만 관심 갖고 그럴 때하고는 분명히 그 인식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도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직도 성전이냐 교회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성전은 온 백성이 정성을 기울여서 건축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교회에 대한 개념이 모임에서 장소와 건물 중심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도 처음에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회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계속 이제 모이기 힘쓰고 그리고 어떤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질서나 제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 형태로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 중심의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고 그리고 그 목적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심이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춘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한 분 주님을 섬기며 만남과 교제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이 될 수도 있으며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몸 안에 각 지체 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